안녕하세요. 라이딩 베이스 채널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책 소개입니다. 기존에도 이미 잘 팔리고 있었던 101 시리즈의 101 하니까 프로듀스 101 생각났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베이스 릭이 101개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책 이름은 재즈 스케일 포 락커스입니다. 자, 보통 락커들의 스케일은 따로 있죠. 우리가 말하는 펜타토닉 스케일만 있으면 무적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재즈 스케일은 이론적으로 화성학 책에서 나온 이름으로 보자면 멜로딕 마이너 스케일이에요. 멜로딕 마이너 스케일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스케일이고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스케일임에도 베이시스트들이 뭐 팝세션 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밴드 하시는 분들, 일반적인 취미 연습생들한테 도달하지 않는 영역의 스케일 연습이라 잘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우 좋습니다. 일단 제목이 너무 좋아요. 재즈 스케일을 공부하는데 락커들을 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재즈 스케일을 왜 쓰는지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뭐 이론적인 얘기를 잡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추럴 마이너를 쓰게 되면 우리가 A 기준으로 에올리안 모드랑 똑같죠. 스케일이 2, 3, 1, 2, 플랫 3, 4, 5, 플랫 6, 플랫 7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화성적으로 코드가 연주될 때 A로 종결되는 느낌이 안 들죠. 그러니까 제일 스케일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때 중요한 건 1번 토닉 코드와 5번 도미넌트 코드의 종속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7 코드에서 G 코드 불안정에서 만점으로 떨어지는 이 트라이톤에서 오는 이 해소가 조성을 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근데 내추럴 마이너로 치게 되면 에올리언 모드로 그냥 똑같이 봐도 되죠. 에올리언 모드 곡이 되고요. 그냥 에올리언 모드랑 별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냥 스케일로서 단독적으로 쓰길 때 이거 내추럴 마이너 곡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에올리언 모드 곡처럼 들려요.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락 곡들이잖아요. 이런 곡들이 뭐 락에서 흔히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 들어보면 다 에올리안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거기다 코드를 하나 도미넌트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자, 이 코드상 나오지 않는 E7 코드를 만들게 되면 이제 A 마이너가 또 단독적으로 쓸 수 있는 스케일이 되는데 이게 하모닉 마이너의 구성 요소가 되죠. 그래서 뭐 매력있고 좋은데 뭔가 그냥 멜로디가 좀 이걸로 나열하게 되면 아 중동 느낌 나죠. 뭔가 인도 같기도 하고 중동풍의 느낌이 나기도 하고 디미시 코드가 여기서 발생하기도 하고 하여간 조금 멜로디를 쓰기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멜로딕 마이너는 여기서 또 하나 인위적으로 해결한 건데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부터 한결 듣기 좋죠. 그러니까 스케일적으로 구분하자면 메이저 스케일에서 3도만 플랫되어 있는 스케일이에요. 그리고 멜로디로 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연습을 권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다보면 뭐 멜로딕 마이너나 얼터드 스케일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어떻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좌우지간 이 책은 락커를 위한 재즈 스케일이나 책답게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엑사이즈 1번 같은 경우에 그냥 뭐 여러분들 보는 멜로딕 마이너 스케일 여러 가지 패턴을 보여주는 것 좀 보편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제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오 이게 뭐지 락커를 위한 것인가 볼 수 있겠지만 그 밑에 가다 보면 몇 개 이런 스케일들 있잖아요. 뭐 이런 식의 패턴이 있다든가 좀 더 뒤에 가면 뭐 이런 거 있어요. 엑서사이즈 5번 같은 거 보면 이제 D 멜로딕 마이너인데 D 멜로딕 마이너니까 이렇게 되겠을 거 아니에요. 자, 요 패턴인데 요거 이제 뭐 이런 식의 패턴으로 연습하게 되겠습니다. 아니면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락의 느낌이 나는 약간 뭐 드림시터 같기도 하죠. 그런 스케일의 연습 패턴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재즈 마이너의 활용을 리프로 만들려고 할 때도 몇 가지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는 그런 라이드의 구성 요소들이 있고요. 뭐 이런 것들도 있죠. E 멜로딕 마이너 스케일, 엑서사이즈 실력을 보게 되면
이런 식의 구성이었던 거. 뭐 이런 식의 스케일 패턴들이 있어서 연습 방법들이 있어서 뭐 책 제목대로 재즈 스케일 포 락커스 제목이 잘 맞죠. 베이시스트들을 위한 책 중에 멜로딕 마이너만 가지고 이렇게 한 개의 책이 나왔다는 사실을 일단 여러분들께 다시 알려드리고요. 그냥 생각 없이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타겟팅을 가지고 사실 책을 살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멜로딕 마이너 공부하고 싶은데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멜로딕 마이너 어떻게 치는 건지 알았지만 좀 보강, 보케블러리를 좀 늘릴 수 있는 책이 없을까 할 때 그런 식의 초점에서 보자면 이 책은 딱이죠. 여러분들이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뭐 펜타토닉 스케일 책 따로 사서 연습하기도 하고 슬랩 책 따로 연습하는 것처럼 탁 한쪽으로 포커싱 된 책들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보편적으로 모든 걸 연습하는 책은 아니지만 하나만 초점을 맞춰서 연습할 때 이 책은 그런 목표에 부합하는 책입니다. 자, 재즈 스케일 포 락커스 이 책은 라이딩 베이스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